하나 어디다 이제 먹었어요? 없어도 되네. 파워가 나갔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파워 들어오면? 좋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강제 전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큰 문제인데. 정말 운이 좋으면 스위치 고장일 수도 있습니다. 만진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 안 돼가지고 파워 코드를 한번 꽂았다가 빼먹은 건 있거든요. 이거를? 예, 네, 그거 말고는 선택이 없어가지고. 아쉽게도 스위치 고장은 아닌 것 같고요. 아이고 이러는데 파워를 바꿔서 테스트 해볼게요. 네. 안 돼요. 야,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부두가 나왔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아, 그게 뭐 갑자기 무슨 뭐탁 나간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네. 다음날 켰더니 안 돼요? 네. 아니, 한동안 좀안 썼었거든요. 한달 정도 안 쓰다가. 부두 초기화 한번 해보고. 그래픽카드는 2060 3기가네. 그러면 이거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파워?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제 이거는 여기서 뜯어서 봐야 돼요. 만약에 고치게 되면 고쳐야죠. 이건 CPU는 고객님 거예요. 보드만 바꿨어요. 메모리도 고객님 거. 근데 항상 마지막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는데 마지막에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사살 해야죠. 보드가 가셨습니다. 컴퓨터를 중고로 구입하셨나요? 이걸 냈는데 뭐 이렇게 대량 좀 이렇게 그런 데산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도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메모리는 아니에요. 보통 우리 삼성꺼나 마이크론 이런 거 쓰잖아요. 뭐 차이가 있어요, 그 이름은? 테라바이트도 있구나. 작동만 되면 됩니다. 아, 이거는 작동만 되면 네, 돼요? 작동만 되면 돼요. 바이오스타, 플레이브, 이거 뽕파워. PC방에서 뭘 하면서 아마 하면서 그죠? 작동까지 한데 같이 더한 거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싼 거랑 비싼 거 차이는 비싼 것도 고장 나요. 단지 확률이 더 낮은 것 뿐이지. 중요한 거는 그래픽카드하고 CPU는 괜찮아요. 아, 그러면 연락 주시면 오면 네, 되죠? 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